아, 영화 너무 재미있게 봤고 저 바다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영화를 보는 내내 숨을 참게 되더라고요.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셔서 바다가 더 더러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현순직 할머니 삼촌께서 거기는 아무나 못 가, 나밖에 못 가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시는데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것도 고희영 감독님만 할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중간에 하게 됐습니다. 숨죽이고 보게 되는 너무 아름다운 영화니까요. 꼭큰 화면으로 극장에 오셔서 큰 스크린으로 보시기 바랍니다. 콘텐츠들을 통해서는 느낄 수 없었던 정말 특별한 감동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. 그게 아마 정말 자연 속에서 배우면서 살아온 어떤 한 인간의 삶의 힘이고 또 자연의 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마음 아프게도 봤고 아름답게도 봤습니다. 사실 저도 제주도라 더 친숙한 이야기인데 이 물꽃의 전설을 찾기를 바랬어요. 여러분들이 와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. 고희영 감독님의 그 끝없는 바다에 대한 사랑에 정말 감동했습니다. 해녀분들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왔는데 인간도 결국에는 자연의 한 구성원이구나. 우리가 이렇게 잘난 존재가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했고, 일단 오늘부터 지구를 지키겠습니다. 제가 살던 동네이다 보니까 이제 더 공감이 가게 돼서 재밌었어요. 영화 재밌었고요. 흥미진진하고 엄마가 너무 멋있었어요. 물꽃의 전설. 물꽃의 전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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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